안녕하세요. 임진환 크라스의 임진환입니다. 자, 많은 아마추어 골프들이 말이죠. 연습장에서 연습은 많이 하는데 코스에 나오면 연습장보다도 실력이 늘지 않고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정말 똑같은 시간에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습장에 오시면 그냥 자기가 가장 멀리 가는 채를 잡으시고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사실 연습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이유는 코스에서 더 좋은 샷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연습장에서 잘 치시고 코스에 나가서 정말 미스샷을 많이 하시면 그건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은 골퍼들한테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연습장에 가면 자기 클럽에서 가장 로프트가 많은 클럽, 샌드위치 클럽이 제일 헤드가 무겁습니다. 샌드위치 클럽을 잡으시고 필드에서만큼 거리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잡고 채가 땅에 요 밑에 클럽의 요 밑부분을 솔이라 그러는데요. 요 솔 부분하고 이 밑에 있는 매트라든지 잔디에 탁탁이 마찰을 시켜줍니다. 그 우리가 그 성냥불을 켜면 양쪽이 탁 마주쳐야 불이 팍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 부분과 볼이 놓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채가 떨어지면서 마찰이 되어야만 공이 나가는데요. 스탠스도 넓게 쓰지 마십시오. 반만 쓰셔서 처음에는 가볍게 그립을 잡고 가볍게 들어서 떨어뜨리는 연습합니다. 탕 이렇게. 그러면 이런 보통 때 내가 50m가 간다. 훌샷 하면 30m만 치는 거예요. 가볍게 들었다 채 놓는 연습.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치고 난 뒤에도, 이 휘니쉬를 하고 난 뒤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진다면 이거는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서 채 떨어뜨리고 내가 휘니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공이 거리가 많이 나가든 방향이 삐뚤어가더라도 내가 그냥 스윙만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늦어서 스탠스를 좁히고 가볍게 6, 70% 들어서 채를 탕탕 떨어뜨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뜨리면 임팩트의 힘, 백스윙 때 힘, 모든 힘이 보통 때보다 한 50%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스탠스를 넓히세요. 제대로 스탠스를 넓혀서 똑같이 50% 힘만 갖고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치고 나면 이렇게 그립이 이렇게 놓쳐지는, 꽉 잡고 계시지 말고 이렇게 놓쳐지는, 이렇게 해서 어깨에 샤프트가 이렇게 다 걸치고 있으면 가장 헤드 무게를 잘 이용해서 스윙을 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샌드위치 클럽을 쳤으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7번이나 8번을 잡고 똑같이 합니다. 방금 내가 샌드위치 친 것처럼 힘을 주지 않고 똑같이 떨어뜨리는 연습이에요. 가볍게 이렇게 쏙 들어서 또 떨어뜨립니다. 딱 내 나의 힘의 50%만 이렇게 툭툭 놓치면 처음에는 이게 연습 부족이 돼서 굉장히 스윗 스팟에 맞지 않고 탑핑도 나고 뒷땅도 나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뒷땅이 나든 탑핑이 나든 관계하지 마시고 계속 채무게를 느끼면서 50% 힘으로 이렇게 다 떨어뜨리기만 해요. 다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나중에 임팩트 때 요 스윗스팟에 공이 딱딱 맞는 그 감을, 손맛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5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럽을 하나하나 늘려갑니다. 자, 아이언 5번도 똑같은 느낌. 자, 이때 좋은 샷이 나오든 나쁜 샷이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내 채끝 무게로
백스윙 가볍게 들어서 땅에 뜨르고 휘니시만 촥 가볍게 되게.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을 이렇게 쭉 몇 개를 칩니다. 하시고 이제 해와이 우드, 내가 스푼이 안 된다, 5분이 안 된다 하면 스푼 이런 걸 잡고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자 가볍게 들어서 또 땅에 놓는 연습, 그리고 피니쉬를 잡는 연습, 이렇게 채 끝을 휙휙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 이 저 남성분들은 이 지불놀이 할 때 이렇게 이 꽃무게를 쏙쏙 이렇게 휘둘러 주지 않습니까? 이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 무게가 이렇게 쏙쏙 휘둘러 주면 공이 바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들 여기서 힘을 주고 치시니까 이제 사실 연습장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도 코스에 나오셔서 효과를 못 보시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또 이렇게 가볍게 들어서 쭉 채끝을. 그러면 중앙에 딱딱 맞을 때 손맛을 느낍니다. 사실 프로 선수들이 말이죠. 하루에 프로 되려면 뭐 1000개, 2000개, 막 3000개도 치고 이러는데 힘을 주고 있는 대로 공을 치면 여러분 하루밖에 연습을 못 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몇 개월을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에 나가면 정말 좋은 샷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샷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 샷도 똑같이 공을, 거리를 내가 보통 때 내가 뭐 200m를 친다. 그럼 200m를 치는 거 아닙니다. 150m를 130만 치는 겁니다. 가볍게 쓱 들어서 쭉. 자, 이 휘니쉬 바로 딱 잡고. 그래서 우리는 연습장에서 힘을 있는 대로 100%를 주고 공을 치시면요. 코스에서는 200%가 되기 때문에 스윙도 빨라지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든 편안한 샷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에 나가면 골프가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채끝 무게를 다루는 이렇게 바란스를 딱딱 잡아주는, 치고 난 뒤에 휘니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공을 떨어질 때까지 바란스를 딱 잡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는 게 스윙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첫 번째 첫날 이걸 하게 되면 스윗스팟이 잘 안 맞고 중심도 잘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습관이 채끝 무게를 들고 이렇게 싹싹 50% 30% 뭐 이 힘으로 연습을 하신 게 아니고 연습장에 와서 100% 힘을 주고 공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치시면 처음에는 바란스도 잘 안 잡히고 뒷땅이나 뭐 탑핑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두세 번 연습하시면 이 볼과 클럽이 탁 이렇게 터치되는, 이렇게 터치될 때의 손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